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나와 있죠. 좀 나온 지 되긴 했는데, 신메뉴로 떠서 해물 한 3탕이요.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봉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스팸인데, 이것도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. 그리고 요 김치는 어머니표 김치. 요걸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그냥 물 끓이고 있거든요. 네, 차츰 하면서 넣을게요. 이렇게 까놓고. 오, 여긴 소스가 딱 하나예요. 정말 아, 신기하네. 이게 바다 색깔이라고 파란색 한 거 같아요. 3탕에는 농심이었죠. 이제 농심에서 이게 몇십 년 만에 신제품이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안식한 게 주황색 맛인 거 하다가 요거 보니까 이것도 까놓을게요. 스팸도 스팸 작은 거예요. 저는 스프 분도 넣으니까 저 끓기 전에 넣을게요. 스프에서 해물 맛이 나요. 소에 잡은 맛이 나네. 물 끓으면 면 좀 넣을게요. 다른 분 좀 먹어보신 분 계실 텐데 맛은 어떤가요? 괜찮나요? 저 수프만 맛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면을 하나씩 넣어볼게요. 상태가 급한가 봐요. 끓는 걸 먹기 때문에. 오. 여기 알맹이들 보면 보이세요? 물 같은 게 들어있는 오징어인가 이게.
요거는 4분 30초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코가 안 들었다. 어떤 맛일까요, 과연?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이라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. 근데 또 해물 안석탕면이라고 하니까 와 제가 또 해물 킬러거든요. 다음에는 해물 쪽으로 먹방을 한번 하겠습니다. 스팸을 해서 넣어볼게요. 이거 숟가락 제가 좀 들고 올게요. 숟가락으로 커서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어볼게요. 이렇게 먹는 스팸이 가장 맛있죠. 그냥 한 통 다 넣을게요. 조그만 거라. 오, 스네. 저는 꼬들하게 좋긴 한데 좀 더 끓여서 먹을게요. 아직 덜 익은 거. 어머니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. 제가 거의 낮이나 반팔밖에 안 입었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. 제법 쌀쌀하더라고요. 그래서 셔츠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슬슬 이제 먹어볼게요. 오, 면발이 제법 굵어요. 오, 해물 냄새가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. 국물 떠먹을 땐 국자 좀 들고 올게요.
잘렸네요. 스펜트는 어디 갔을까요? 오, 맛있네요. 진짜 한번 드셔보면 맛있을 거예요. 라면에 먹는 스팸. 오, 스팸에 해물향이 되겠네요.
김치가 어머니 건데 제대로 익었네요. 요거 맛있지. 햄에도 햄물 그 향이 배겨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요. 맛있죠? 뜨거움 느껴지시죠? 너무 뜨거워서 3분 좀 킬게요. 와.
국물이 끝내줍니다. 아. 오늘도 맛있는 여기 양식당면 해물 먹기를 감사드리고요. 맛있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좋은 방송 올게요. 감사합니다.